안녕하세요, 신쿡입니다. 여러분, 너무 귀찮아요. 저는 이제 헬스장을 가야 돼, 운동하러. 잠깐만, 뭐래야. 오늘은 여러분들이 항상 궁금해하셨던 거를 해볼 거예요. 항상 많이 먹는데 왜 살이 안 찌세요? 라고 저한테 질문을 많이 주시잖아요. 근데 저는 살이 안 찌는 체질 아니라 살이 엄청 잘 찌는 체질이거든요. 평소에 다이어트를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제가 운동하고 평소에 이제 촬영 외에 먹는 것들 이런 거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빨리 운동하러 가보실까요? 모레! 뭐래? 하지 마! 자식, 돌아가. 자고 싶어. 유산소를 좀 하고 있을까요? 그래. 달려라, 하니, 하니. 네. 네. 다섯. 저 이제 끝나고 씻고 나와가지고 집갈 거예요. 근데 오늘은 촬영이 있어가지고 뷰티 촬영이 아니라 오늘은 또 먹방 촬영이어가지고 운동을 하자마자 집 가서 먹어야 돼요. 촬영 있는 날은 이렇게 촬영하는 거 먹고요. 촬영 없는 날 이제 뭐 쉐이크라든지 아니면은 뭐 계란이라든지 이런 거 먹거든요. 일단 오늘은 더 이상 다이어트에 대해서는 보여드릴 게 없으니까 내일 다시 카메라를 켜도록 하겠습니다. 뿅! 여러분, 오늘은요 먹는 촬영이 없는 날이에요. 오늘은 메이크업 촬영을 하는 날인데 오늘은 뭐 먹지? 녹차를 먹어볼까 오늘은? 그래도 오늘은 우유에 타먹는 걸 감사합니다. 진짜 다이어트 심하게 해야 될 때는 우유도 못 타먹어요. 저지방 우유긴 한데 우유도 안 되고 물에 타먹어야 돼요. 빨리 단기간에 빼려면. 근데 아직까지는 그럴 필요는 없고 다음 주부터는 또 물에 타먹어야 돼요. 씹는 게 알맹이가 들어있잖아요. 굳이 안 들어있어도 되는데 왜 들어있지? 라고 생각하실 분들도 있는데 이게 막 마시는 것들 있잖아요. 입에서 뭘 씹어야 이제 뇌에서 안에 음식물이 들어왔구나 하면서 영양소를 흡수를 시키는데 그냥 씹는 게 아니라 그냥 꿀떡꿀떡 다 마셔버리면은 그걸 인지를 못해서 영양소를 흡수를 잘 못한대요. 저희 PT쌤이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씹는 것도 안에 들어있는 것도 다 이유가 있어서 들어있구나 라는 생각을 먹으면서 하게 편이 심하게 걸려가지고 빨리 안 나와요. 감기 조심하세요. 오늘은 단호박. 이렇게 구운 계란을 어제 다 해놨거든요. 오늘은 저녁으로 이거 두 개 먹을 거예요. 저녁밥. 그리고 오늘은 카카오 맛. 약을 먹어야 돼요. 제가 목감기가 걸려가지고. 저는 또 오늘 스케줄을 하러 갑니다. 배는 그렇게 안 고프거든요? 근데 이따가 출출해지기도 하는데 또 제가 또 약을 먹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물 일부러 조금 타가지고 했어요. 빈속에 약 먹을 순 없어가지고. 오늘 시상식이 있어요. 오늘을 위해서 다이어트를 하고 있거든요. 오늘의 아침은 단호박.
계란하고 오늘은 녹차. 어저께 형 만났는데 형이 원래 자주 보면은 살 빠진 거 티 안 나잖아. 자주 본 형이었는데 요즘 살 빠졌다고 그러더라고. 그냥 기분 좋았어요. 그쪽이 그런 눈으로 나 노려. 오늘 아침은 운동을 가야 돼서 토마토 학원 끝나고 지금 또 다른 학원 가기 전에 제가 약을 먹어야 되거든요. 네 여러분, 또 이제 방금 운동 갔다 왔는데요. 저희 다이어트 일상기 좀 잘 보셨나요? 댓글 많이 달리는 게 이제 그렇게 먹는데 살에 대한 댓글이 진짜 많았어요. 운동도 엄청 자주 잘 나가진 못하지만 그래도 뭐 PT도 꾸준히 받고 있고 헬스도 꾸준히 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요 세븐데이톡 먹고 있고 이것도 지금 제가 먹은 지가 한 달 반에서 두 달 정도가 됐거든요. 그 전에는 이제 먹는 모습만 보여드렸지만 제대로 된 섭취 방법이나 이런 건 안 알려드렸죠. 제품을 보면은 총 7회분이거든요. 하루에 한 개 먹는 거 식사 대용으로 토마토 하나 들어있고 카카오 두 개, 녹차 두 개, 그 다음에 단호박 두 개 이렇게 총 7개가 들어있어요. 한 끼 대신 식사 대용으로 먹으려면은 우유 200ml에 타가지고 먹는 건데 한 끼 그 필요한 영양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유에 타먹으면 그 영양소를 충족을 시켜줘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우유에 좀 타먹었어요. 하루 한 끼를 대신 이걸 먹고 나머지는 그냥 먹고 싶은 걸 먹었단 말이에요. 운동도 잘 안 하고. 근데 제가 이번 패션위크 때 셀럽으로 초대가 돼서 갔어요. 제가 뭐라고 셀럽으로 초대가 된 것도 신기하긴 하지만 변명을 약간 하자면은 아침이라서 좀 부어있긴 했는데 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기사 사진을 봤는데 완전 뭐 제가 살찐 건데 누구한테 뭐라고 할 수도 없고 기사 사진은 포토샵이 안 되는 거잖아요. 봤는데 와 내가 진짜 살을 빼야 되겠구나 느꼈어요 진짜. 이 사진, 네, 문제의 그날입니다. 그때 이제 살찐 거를 정면으로 딱 그 맞닿게 되니까 충격을 받아가지고 제가 그 이후부터는 우유에 안 타먹고 물에 타먹었어요. 물에 타먹는 대신에 좀 맛있게 타먹으려면요 물을 조금만 잡아요. 한 100ml? 그래서 좀 진하게 먹으면 훨씬 맛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살이 조금 빠지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몸무게도 줄어들고. 그리고 이제 또 최근에 또 상을 며칠 전에 받았는데 그때 기사 사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내가 조금 그래도 효과가 있구나, 빠졌구나 약간 느꼈어요. 다이어트 쉐이크 하면은 또 맛이 별로라가지고 조금 저는 그렇거든요. 우유에 무조건 타먹어야 좀 맛이 있고 그냥 맹물에 타먹으면 아우 뭐지 약간 이런 느낌이라서 다이어트 쉐이크를 그렇게 좋아하지가 않아요. 맛이 또 한 가지 뭐 그냥 미숫가루 맛? 이래가지고 좋은 건 물에 타먹어도 맛있고 여러 가지 맛이 있는 거예요. 마시아나 브랜드에서 나온 그 세븐데이 톡스인데 마시아나가 굴 소스 아니면 육수 그 조미료들 다이어트 제품 그 회사가 아니라 일단 맛을 내는 회사잖아요. 그 회사에서 제품을 만들었으면은 일단 맛은 물론 보장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전 너무 좋았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에 자주 타먹었지만 식사 대용으로 한 끼 영양소를 고루 갖추실 분들은 꼭 우유에 타먹는 걸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이벤트를 가지고 왔는데요. 연락은 회사에서 1년 전부터 받았었거든요. 제품 이거 진행을 해보려고 한다 그러다 미루다가 또 연락이 와가지고 또 하게 됐는데 그러면 저희 구독자 분들에게 조금 이벤트로 선물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좀 만들어지면 좋을 것 같다 라고 말을 하니까 제품을 100개를 지원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에 7개 그러니까 일주일분이잖아요. 근데 뭔가 딸랑 이거 하나를 100분에게 보내는 것보다 두 개를 50분에게 보내드리는 게 그래도 더 낫지 않을까 해가지고 총 14개 이 두 상자를
총 50분께 보내드릴 거예요. 제가 두 달가량 먹어보고 좋으니까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는 거고, 여러분들도 다이어트가 진짜 필요하신 분이나 맛이 궁금하신 분들은 한 번씩 이벤트 참여해가지고 드셔보셨으면 좋겠어요. 뭐 이벤트가 뭐 어디만 복잡한 게 아니에요. 이 아래 신청 폼을 적어놓을게요. 그냥 뭐 배송 받을 주소 이런 것만 써주시면요, 거기서 이제 추첨을 통해서 총 50분께 이거 두 상자 나갈 거고요. 과연 몇 분이나 신청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냥 뭐 나 그냥 먹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신청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저희 구독자분들이 이런 이벤트를 참여를 잘 안 하셔가지고 아마 신청만 하시면 다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요? 아, 그래도 몇 분 정도가 신청했는지 모르니까, 만약에 이제 그 링크에서 신청하셨으면 저 신청했어요 라고 댓글 정도 하나 남겨주세요, 여러분. 네, 이렇게 저의 다이어트 길을 공개를 했는데요, 무작정 굶으면서 빼면 요요도 오니까요, 이렇게 운동하고 병행하면서 꾸준히, 저는 365일 내내 다이어트를 달고 사는 사람이거든요. 다이어트를 해도 좀 건강하게 우리 모두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저의 살이 왜 안 찌나요? 그렇게 먹는 거에 비해 안 찌시는 것 같아요? 라는 궁금증 조금이라도 해결되셨나요, 여러분? 오늘 영상이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꼭꼭 눌러주시고요. 아직 제가 목이 약간 좀 갈라진 소리가 들리죠? 완전히 회복하진 못했지만 얼른 회복해가지고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 만나요, 여러분. 안녕! 아, 세븐 데이톡스 꼭 받아가세요, 여러분. 시청하시고.